7월 볼만한 전시 추천해드릴게요. 첫 번째 전시는 청경자부터 김한계까지 한국 미술사를 대표하는 거장들의 명작을 만날 수 있는 역대급 전시입니다. 바로 서울미술관의 나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인데요. 이번 전시는 미술관이 소장한 작품을 대규모로 공개합니다. 이유환, 정상화, 청경자를 비롯해 신사임당과 김정희 같은 보기 힘든 작가들의 원화를 만나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전시가 진짜 특별한 이유는 원화 작품뿐만 아니라 예술가들의 편지를 볼 수 있다는 점인데요. 깊은 속내는 지인들과 주고받은 글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번 전시는 그런 지점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이중섭 화백이 한국전쟁 시기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 이곳에는 가족을 향한 애틋함이 돋보이는데요. 글과 그림이 함께 있어 편지화라고도 하죠. 오랫동안 수장고에 봉안된 작품들이 관객들에게 안부를 건네는 듯한 전시 제목 나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동안 보기 어려웠던 거장들의 글과 일기 같은 그림을 보는 재미가 풍부한 이번 전시. 이번 전시가 펼쳐지는 서울미술관은 야외공원도 정말 아름다운데요. 거장들의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전시와 더불어 야외 나들이를 즐기고 싶다면 꼭 방문해보세요. 두 번째는 아시아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팝아트 전시입니다. 인사 센트럴 뮤지엄에서 펼쳐지는 아메리칸 팝아트 거장전인데요. 앤디 워홀부터 로이 리히텐슈타인까지 팝아트의 대표 거장 파린의 작품을 180점 넘게 감상할 수 있는데요. 전시장 규모만 무려 850평인 역대급 전시죠. 로버트 인디애나의 러브와 만화 속 한 장면 같은 리히텐슈타인의 그림들. 작가들의 대표작뿐만 아니라 마치 작가의 작업실에 방문한 것처럼 당시 작가들이 어떻게 작업했는지를 재현해놓기도 해서 더욱 생생하게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데요. 앤디 워홀의 대표 기법 실크스크린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설치 작품과 조각 작품까지 하정우와 나얼을 포함한 국내 작가들의 팝아트 작품들도 만날 수 있는데요. 한국과 미국의 팝아트는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를 생각하며 전시를 감상하면 더욱 재밌습니다. 게다가 도슨트 프로그램과 오디오 가이드도 제공하는데요. 팝아트가 탄생하게 된 배경부터 아티스트가 어떤 의도를 작품에 담았는지 에피소드와 함께 설명해줘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이번 팝아트 전시. 지금 널 위한 구구 티켓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티켓을 판매하니 관심 있으시면 더보기란을 클릭해주세요. 여러분, 이번 전시 정말 특별합니다. 바로 소리를 전시했는데요. 전시가 펼쳐지는 곳 다름 아닌 서초동의 따끈따끈 문을 연 오디오 뮤지엄 박물관 오디움인데요. 오디오의 발전사를 보여주는 이 특별한 박물관에는 빈티지 오디오부터 축음기까지 다양한 컬렉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음을 해보실 수도 있는데요. 시각뿐 아니라 청각까지도 적극 사용해야 하는 특별한 전시죠. 오디움은 이곳에서 관람객 모두 자신의 소리를 찾는 경험을 해보길 바란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1시간가량의 도슨트 투어가 제공되죠. 게다가 30분 동안 라운지에서 직접 청음도 할 수 있는데요. 또한 오디움은 외관 건축물도 정말 독특합니다. 일본 건축가 쿠마 켄코가 한국에서 처음 디자인한 박물관으로 알루미늄 파이프 2만 개가 건물을 감싸고 있는 독특한 모습이죠. 평소와 완전히 다른 독특한 전시와 새로운 감각을 일깨우고 싶으신 분들, LP와 오디오에 진심이신 분들, 이번 전시 꼭 추천드려요. 이번에는 독특한 세계관을 지닌 벨기에 작가 리너스 반데벨데 전시입니다. 이번 전시는 나는 욕조에서 망고를 먹고 싶다라는 아주 독특한 제목을 가지고 전남 도림미술관에서 펼쳐지고 있는데요. 작가는 엄청난 내향인, 스스로를 안락의자 여행자라 불러요. 작업실 안 의자에 앉아 책, 영화, 뉴스 잡지로 여행을 다니는 거죠. 그렇게 자신만의 공상으로 펼쳐낸 독특한 작품들이 있는데요. 전시장에서 영상 속 자동차나 소품들을 실물 사이즈로 만날 수 있어 마치 가상세계로 들어온 것 같은 기분도 들죠. 이번 전시에서는 신작인 오일 파스텔 그림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상상만으로 어디든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한 작가의 작업에서 덩달아 유쾌한 상상을 하게 되는 이번 전시. 실제로 미술신에서 크게 주목받는 그의 작업을 드로잉, 회화, 조각 설치로 무려 50여 점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상상력이 풍부한 지인과 함께 전남 도림미술관으로 여행을 가보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은 성공미술관에서 펼쳐지는 프랑스 현대사진전입니다. 약 200년 전 프랑스에서 탄생한 사진. 이번 전시에서는 프랑스의 사진작가 22명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데요. 어떠한 보정도 하지 않는 사진기자의 결과물부터 필름을 긁어내거나 인화된 사진을 다시 채색하는 작가들까지, 사진이라는 같은 장르 아래 저마다의 독창성이 엿보이는데요. 자연, 인간, 공간 등을 주제로 하는 사진작품 80여 점과 영상작품을 통해 오늘날 사진이 갖는 가치와 의미에 대해 생각해볼 수도 있고, 또 단순한 기록을 넘어 하나의 장르가 된 사진에 대해 살펴볼 수도 있죠. 작가들이 왜 사진을 찍는지와 셔터를 누르는 순간부터 인화까지의 과정에 집중해 작품을 감상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게다가 이번 전시는 작가들이 프랑스 현지에서 직접 사진을 출력해 보냈을 정도로 작은 것에도 신경을 썼는데요. 도슨트 프로그램도 운영하니 관심 있다면 사전에 스케줄을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무엇보다 전시가 진행되는 성공미술관은 야외 조각 정원이 정말 아름다운데요. 전시를 감상하신 후 정원을 산책하며 전시의 여운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7월의 문화예술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관심 가는 전시 발견하셨나요? 그럼 다음에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전시를 들고 찾아올게요. 안녕!